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제가 로드 탑가이드를 두 번이나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참 튼튼한 녀석인데 제 손에 걸려서 파손이 됐습니다. 탑가이드만. 그래서 이 목 부분, 제가 끼우려고 하는 이 목 바로 아래 부분 사이즈를 재서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내경이 비슷한 녀석. 꽃 같은 녀석은 자칫 잘못하면 갈아내야 될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복잡해지는 것 말고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 이 가이드 녀석들은 양발이 있고 외발이 있습니다. 힘을 많이 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양발이 있는 녀석이 있는데, 탑 가이드들은 대부분 발이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아니면 끼우면서 실을 감으라고 돌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녀석들 말고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녀석, 시중에 2,000원, 3,000원 정도면 탑가이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밸런스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가이드링 내경이 크니까 성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라서 끼우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를 자를까인데, 끼우는 형태 이런 녀석들은 이 끼우면 너무 가깝기도 하고, 잘못하면 1번 가이드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자르면 남는 경우가 생겨요. 모자른 경우죠. 간단하게 수리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1번 가이드에 랩핑사 이걸 잘만 긁어내주면 거의 가이드 하나 정도 손해보는 그 정도로만 자가 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폭시가 코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테이프일 겁니다. 그 안에 실이 있을 거예요. 그 실을 먼저 찾아서 벗겨주십니다. 살살 에폭시 테이프 그리고 랩핑사 실이 나오죠. 오케이. 이 녀석들만 자 살짝 긁어내 주시면 외발로 되어 있는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 녀석은 로드 부분에 솔리드 부분에 대놓고 실로 감아주고 거기에 테이프를 감고 마지막에 에폭시를 마감한 보통의 가이드 마감에 그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잘 빼셨으면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얇게 잘 긁어내시는 겁니다. 살살 이렇게 랩핑사가 나오죠. 실입니다. 그리고 그 겉부분을 코팅한 에폭시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에폭시 코팅된 걸 좀 벗겨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긁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얇아지니까 이 녀석을 끼우면 끝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끝까지 끼웠을 때 요 랩핑사 있는 데까지 요 정도 길이까지 끼워 주시려고 하면 마킹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끼우려고 하는 부분까지 너무 가까이 끼우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가이드하고 가이드의 이 간격은 어느 한 부분이 과하게 힘을 받는 걸 분산하려고 가이드를 여러 개 분포에서 장착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가까우면 거의 1번 가이드가 탑 가이드의 역할을 해서 탑 가이드가 되려 힘의 분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드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파손되기 전과 똑같이 지정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웬만하면 가이드의 간격은 좀 맞추시는 그런 편이 장비 사용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끼워지는가 체크를 해서 자르시되 발날에 중간쯤을 놓으시고 힘을 지그시 주시되 낚싯대를 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칼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낚싯대를 돌리시는 거예요. 오, 파손이 많이 됐네요. 자, 솔리드 형태라서 좀 많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좀 나오죠. 그리고 접착제는 순간 접착제보다는 경화제 주제 섞어서 하는 에폭시 형태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까지 살살 끼우다 보면 간격도 거의 맞아졌죠. 약간 길은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폭시 바르시고 건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이소에 파는 에폭시입니다. 어떤 게 주제인지 어떤 게 경화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적당량만 1:1 비율로 이렇게 짜서 잘 섞어지게 혼합을 합니다.
뭐 감쪽 같지는 않지만은 자 아주 간단하죠. 이대로 말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거, 수리한 거. 탑가이드가 안에 내경도 좀 넓고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은 그리고 랩핑 요거 차이가 있지만은 아마추어가 당장 급하게 수리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